지난 윤리 숨통트다로 시간을 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두 번째는 또 대립특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두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늘 이렇게 강로만 시작하면 어딜 가신대요. 그래서 하도 가시기에 이렇게 신부님이 사모회장을 통해서 물어보라 했는데 어디 가느냐고 할머니가 그러고 어디 가면 화장실 가지? 왜 화장실 가느냐고 하니까 그래 뭐 내가 한 습관이 들었는데 잠자기 전에 항상 화장실을 간다고 근데 여러분도 오늘 도중에 화장실을 가면 제 강론이 지겹다는 의미로 알아듣겠으니까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아, 잘했습니다. 윤리시랑 이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사실 손님도 처음에 버섯발 신고 님을 기다리며 이 제목을 하시려고 했고 또 이렇게 윤리란 제목을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윤리라고 제목을 쓰면 사람들이 책을 안 사기 때문에 네. 그죠? 지겹고 고리타분하고 이런 느낌을 가진다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방송에는 성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 전문으로 아는데 제가 윤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윤리 박사학위 받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길,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한 길과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도, 그러니까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길에 대한 도, 길에 대한 영성적 윤리적 오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에 대한 논문을 하나 쓰고 또 요한복음에 대한 것 쓰고 또 이걸 영성적 윤리적으로 논문을 썼으니까 사실 세 개의 논문을 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은 것은 사진 찍은 게 아니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또 머리에 다 못 담아가지고 배에 담아놔니까 예, 고린 고루하고 재미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치란 윤리를 읽어보시면 또 제가 썼던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주문이 속의 윤리. 카톨릭 신문에 제가 연재를 했다. 평화신문에 연재해주시죠. 그걸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편견을 좀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윤리를 공부하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했고 아, 정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또 윤리 신학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분에 향한 설렘이 있었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가득 차올랐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버섯발이라는 겁니까? 정말 미처 정말 있는 그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대림 시기는 사실은 주님이 오신 것을 안방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뛰어나가듯이 맞이하는 것이 맞듯이 우리 윤리신학도 신학도 그런 느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감히 이 책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리움의 매개체가 되리라 기대를 하면서 적었고 또 수녀님들이 워낙 또 책들도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한 20권 정도로 만들었는데 이 책만큼 제가 고생하지 않은 책이 없습니다. 다른 책은 제가 일일이 도정도 보고 또 디자인도 보고 이런데 수녀님들이 워낙 제가 훨씬 전문가이다 보니까 제목도 그렇고 배치나 모든 것 또 이제 각각 수녀님들이 이제 밑줄 쳐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된다고 그럼 처음에는 수녀님들이 이것도 모르나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녀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우리 신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좀 더 쉬운 말로 적어주니까 생각을 하게 돼서 저에게도 사실은 어렵게 쓰는 것이지만 쉽게 쓴다는 게 됩니다.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참 쉽지 않고 더 고민을 했지만 그 덕분으로 조금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이건 이 정말 이 책은 수녀님들하고 공동작업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화방송에 녹화했던 것을 줄였기 때문에 저는 원고를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52강 드렸는데 거기서 줄이고 줄이고 또 신자들이 200페이지 넘는다 하면 잘 안 읽기 때문에 참 그런 게 많아요. 책을 갈수록 얇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사람들이 읽기 힘들하겠습니까? 그것도 꼭 보이는데요. 하느님 참 할 말도 많아서 얼마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우리는 자꾸 줄이라 줄이라 이렇게 액기스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주님의 오심에 너무 반가워서 신발 신을 새도 없이 거슴발로 뛰쳐나가는 기쁨의 만남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죠? 네. 우리 제주에서도 오셨고 전주에서도 오셨고 정말 전국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또 원래 서울에서는 가까운 데서 너무 폭해지면 또 병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 가까운 데서 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저도 정말 이 모임을 기쁘게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강의하고 월요일날 서울에 와야 되는데 오늘 이 모임 때문에 안 왔어요. 이렇게 저도 이제 신내가 나다 보니까 체력에도 한계도 있는 거예요. 정말 또 이 책이 여러분의 삶을 한결 말끔하게 해야 하는 글배로 사용되는 것도 드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책은 따로 필요하다면 쭉쭉 째서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꺼번에 책을 읽으라면 안 읽습니다. 그렇지만 한 장씩 째서 이렇게 화장실 갔든지 탁자고에 갔든지 그런 면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네기도 그랬고 심사인간도 그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적어놨고 식탁에 올리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뭔가 주제가 있어야 같이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저도 이렇게 홍대 주례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집 축성도 하러 가면 항상 공통점인데 뭔지 아시죠? 신혼부부 집에 테레비 큰 거하고 냉장고 큰 건데 그래서 저도 테레비 같이 보려고 결혼하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이들하고도 공동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정말 식구라면 같이 밥을 먹는 입이 되어야 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대화를 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책을 통한 지식만 습득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한 끼라도 같이 먹어야 식구니까 같이 식사하고 또 그 자리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그렇게 하시지요? 서울은 대답이 더 잘할 줄 알고 또 대답도 안 경상도는 대답을 안 해서 제가 익숙해졌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글레어 같은 그런 책이어도 괜찮습니다. 책장에 꼽혀 있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여러분 널리 이용해서 누들누들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뚝뚝한 용돈과 잔소리 없는 세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제가 또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 같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중세의 이름 없는 시인은 인간을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나는 왔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존재하지만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죽지만 언제일지를 모르며 나는 가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바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도 저하고 한번 붙을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 많은데 정말 행복하시 저는 사제로서 제일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 보면 좀 행복 안 못한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신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평 안 하시지요? 정말 불평하면 딱 그 모든 점수를 까먹는 것 같아요. 정말 비록 내 머리 속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당당하고 기쁘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행복해지면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데 그래서 자꾸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이런 말을 되풀이할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항상
여러분 감사하는 그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멋있게 창조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하나님 저를 왜 이따위로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요즘 화도 많이 뜯어 고치잖아. 그 천국 가서 베드로는 우리 때문에 한국인 때문에 바쁜 것 같아요. 원본 대조하려고. 그러니까 한국인은 대단한 것 같아요. 천국의 판도도 바꿔놓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내 스스로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 오늘 나오면서도 화장한다고 약간의 시간 썼었는데 남자도 머리도 빗고 뭐 그랬을 건데 근데 정말 마음의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만큼 시간을 사용하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윤리에서 윤자 우리 또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정과 아래 위를 아는 질서를 그러니까 윤리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정을 가지고 있고 질서를 가지고 있고 하는 거예요.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 법규가 없다면 신호 체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한 덩치에도 제 뼈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서 있겠습니까? 성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저처럼 이렇게 예쁘게 살도 좀 붙어야 좀 여러분 보기에 부담스럽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에서는 이렇게 질서는 정해져야 됩니다. 그죠? 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또 그 질서가 너무 이렇게 우리를 각박하게 만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도 더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규범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목수가 쓰는 자를 뜻합니다. 목수는 이 탁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재야 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이 밸런스도 안 맞고 탁자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 법은 객관성이 남들이 또 알아들어야 됩니다. 내 혼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히라고 에토스의 오랜 어원적 의미를 보면 채루지 머무는 곳, 사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윤리행위가 지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좀 이렇게 윤회성 참 많이 익숙해집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살아온 사람 한 번도 없다, 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내세간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보세요? 답이 없어요. 정말 이 내세방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우리 전주의 신자들 보면 착하게는 살려고 하는데 손해를 좀 안 몰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성당에서나 이런 데서는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성당문만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세상하고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매력적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더더욱 이렇게 더 쫀쫀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손해 하나도 골라가지 않고 이제는 정말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손해볼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고 예수님께서 손해보는 철저하게 손해보신 삶 아닙니까? 그 사도 북구 신부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높은 데서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 없다라고
내려가면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내려가는 것, 그것이 힘들잖아요. 또 내가 내려가는 것은 좀 괜찮은데 남이 나를 억지로 내려가게 하면 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힘들지요. 그때도 내려갈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보니까 생명의 책에 꾹꾹 눌리가 써놓으십시오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보수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삼는다는 그 생각들이 뚜렷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또 잘, 은혜설은 우리가 잘 살면 또 극락 같은데 안 그러면 인간이 되고 못 살면 동물이 되고 동물이 또 잘 살면 또 인간이 되고 이러는데 그럼 모기는 어떻게 하면 다시 인간으로 되죠? 피를 한 번도 안 빨고 팍 죽어야 돼지는 좋은 삼겹살 죽고 나면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납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고 이런 모든 행위는 윤리적 행위는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또 이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버스 변함과 데스 죽음과 그 사이의 초이스다. 선택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눈보라는 안 치지만 하여튼 눈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은 선택을 잘 하신 겁니까? 못 하신 겁니까? 잘 하셨으니까 정말 매 순간순간 그렇게 지혜롭게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이거든요. 반복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스토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이웃은 되니까 여러분은 저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중요한 일을 잘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아까 수님도 다 했으니까 안 그러면 옆에 축복도 해봐야겠는데 이미 수님 다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데거도 에토스의 의미를 존재가 머무는 곳 혹은 체류나 사는 곳에서 인간의 라이프 스토리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행위해야 될지를 윤리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바울이 있을 교황님께서도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인간의 길이며 첫 번째 가는 길이다. 원래 제가 길이라는 주제를 선택한 것도 그리스도교라는 말이 나기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길의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데데레사도, 아니, 당신과 함께 걷는데 어느 순간 당신은 사라지고 성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성부 안에, 성부 품 안에 들어가게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어떤 하나님 나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인간이야말로 그리스도 친히 따라 걸으신 길이며 한없이 변함없이 강생과 꿀속의 신비 속을 거쳐가는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에 대해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사야에서 이해하면 하늘을 찍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가슴이나 지제고 두 번째 강의 시작이 깨져야 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그냥 모양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변화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삶들, 인간의 첫 번째 자리에 머무는 삶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참 안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엇이 첫째 자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첫째 자리 있습니까? 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일련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이러면, 뭐 일이 생기고 이러면, 하느님 가장 억울하죠. 뭐 이상한 일만 생기면 하느님, 이 모든 게 하느님 탓입니다. 참, 우리 하느님 좀 억울하게 것 같아요. 아, 적게 해놔고 평소도 나를 찾지도 않더만, 뭐, 이만 있으면 적다 내 탓이고. 정말 우리 삶 안에서 하느님이 첫 번째 자리에 머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리신학은 경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경첩이 뭐죠? 이렇게 문고리에 옆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고리에 열고 갖고 하는데, 그 경첩은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게. 그러면서 열려야 됩니다. 근데 붙어 있지 않고, 만일, 이게 끄덕끄덕거리면 이 문으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렇죠? 또 열리지 않으면 문이 아니고 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 딱 박혀 있으면서 인간 세계, 인간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 윤리시장.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경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 딱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또 열려 있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런 균형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다 단호하면 또 그런 면에서 뭐 메시아에 좀 단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이 성숙한 사람은 마음 안에서 굉장히 단단함이 있지만 사람들한테 부드러워야 되는데 대부분 게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억수로 이렇게 딱딱하게 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유한 것 같아요. 반대로 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여러분 정말 하느님 앞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향해서 열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뭐 거기 멋이라고 그죠? 그거 없어도 또 되고 하는, 그러면서 참 저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시월드에 살고 있는데, 시월드가 뭔 말인지 아시죠? 뭐 주교님하고 어른이 있으니까 시월드지. 오늘도 사실 제가 보고도 안 하고 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일, 오늘 아마 저녁에 늦게까지 들어갈 건데, 그 내일 아침 6시하고 7시에 미사만 딱 나타나면 주교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 바빠요. 새벽에 인천까지도 강의 갔다가 새벽 2시, 3시에 왔다가 6시 일어나가지고 내가 7시 미사 가려면 참 쉽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교님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일리 야단치고 하지 않고 정말 저희들보다 훨씬 마음이 넓고 사랑 가득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편한 거다. 이게 시 어른들의 존재인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더 사랑하고 하더라도 없으면 편한 거다. 맞지요? 네.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경험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또 인기가 있으니까 또 4년만 하면 지금 벌써 반 지났으니까 그걸 나날이 희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제 안의 삶이 이렇게, 근데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한 명, 우리, 저는 뭐 이렇게 신부들 중에서 제가 제 나이가 많고 또 주인 앞에 앉아있고 뭐, 그러니까 대화라도 이렇게 항상 같이 나누는데, 차장님 신부들 이런 사람들 제 옆에 앉아있는데, 저는 한 분은 차장님 하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교수님 누르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라면 먹었냐, 많이 먹는데, 여기 와서 세 번, 네 번을 먹는다. 그러니까 저녁에 자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방에서 라면을 끓여먹는다. 그러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주교님이 들으면 참 가슴 아파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너를 잡아먹기로 했나? 뭐 야단을 쳤나? 하는데도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 서로 다들 국장들 자기 나름대로 생각들을 갖고 이러면 식당에 한마디 던지는 이야기들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막 그게 뭐시라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 가지면 편해요. 그러지 않고 옹 해가지고 한번 두고 보자 나중에. 기가 있어 어디 저기 후배가 감히 선배한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끝내 제 손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통을 넓게 가집시다. 그죠? 뭐 통이 안 넓으면 저처럼 옆으로 통을 좀 넓히시다.
정말 경첩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것인 만큼 하느님께 붙어있음과 동시에 세상을 향해 자신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천국이 기다려져요. 이 지상에 살면서는 많은 생각들이 만나면서도 순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지?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뭐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되지만 한 나라에서는 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말 자체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은 앞에서 하지만 뒤로는 또 다른 의미를 풍기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순수해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지만 참 이렇게 또 지혜로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데나 내 마음 열어놨다가 그 생채기를 너무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왜 잘 안 되십니까? 아, 저는 좀 자유로우신데 했더만 또 이게 유선에 선에 묶여 있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앞선이 아무리 길어도 유선이고 저거는 무선이잖아요. 그 꼭 저도 가만히 생각 까칠하네. 꼭 그냥 알았으면 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 했다 그죠? 확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물쭈물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하느님, 지혜이신 하느님으로부터 명확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온고집이 되어있으면 아니겠죠. 어떤 확신에 찬 삶과 고집, 온고집은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붙어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 힘을 받을 수 있어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도 싸움하다가 맞다가도 아버지만 있으면 갑자기 힘이 솟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만 하지 마시고 평소 삶 안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절대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윤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진리 안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신학도 어떤 면에서 하느님에 대한 학문일 수 있지만 하느님 안에서의 학문이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하느님에 대해서 겉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바다를 껴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닷물 안에 들어가서 그 바닷물의 상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 돼서 아 내가 바다를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들어가지도 않는다면 그 바다를 느낄 수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바다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안에 투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클럽 댐먼, 예,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 논문 지도 신부님이십니다. 예, 예, 독일 분이시고 윤리적으로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데 이분하고는 제가 참 처음에는 악역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유명하신 건 아니지만,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데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칠판이 무엇이 쭉 적혀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면 적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한국에서 착한 학생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수업이 다 돼갔는데 지저분하니까, 그러면서 지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알고 보니까 오늘 할 내용에 대해서 썸머리 해놔. 썸머리를 한 걸 지워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분은 딱 앉아서 아무것도 안 보고 형님은 잠시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돌아서 15분 난이로 딱 이렇게 오기는 수업을 딱 하시는데 그때는
숨도 안 쉬고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당신 머릿속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이렇게 딱 필수해 놨고 10분 더 복도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딱 수업을 하는 아주 대가신데, 저도 정말 그분한테 이렇게 당신도 그러면서 이 논문 제목은 너무 거창하다. 그래서 중국 분이 한 분이 그 노자에 대해서 나는 모르니까 노자에 대해서 누가 증언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마치 또 예수의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중국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문지도 노자 부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윤리적 진리는 행위의 측면에서 다가선 의미의 진리, 발전상의 진리다. 이렇게 말은 멋있는데 또 잘 못 알아듣죠. 네. 우리는 인간은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적 진리는 1+1은 2다. 물리적 진리는 무릎 위에 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런 진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진리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인간이 내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행위하는 것 같지만, 그죠? 여러분이 하는 행위들이 끝내 그게 다 오랜 경험들과 지혜의 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사고를, 이 사람의 삶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 뭐, 평소에도 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길을 지나갈 때 차에 맞히는 아이가 있다면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겠습니까? 다양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발을 동동동 놓으면 안 됐다 하는 사람 있고 막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 있을 거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 유만해 내가 몸 던져야지 이렇게 던지겠습니까? 그냥 몸이 날아가겠죠. 그것처럼 평소의 삶이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습관은 덕은 좋은 습관이다. 어떤 습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악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습관들이 여러분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좋은 습관에 대해서 덕을 사면 어떤 상황 안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을 자꾸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여서 여러분이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현대사회는 사람은 잊어버린 채 각자의 이득과 개인적인 완벽함만 추구하고 있다. 철저히 개인주의에 아이들도 뭐 가르치면 그 시험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그게 중요하지. 정말 내 삶에서 얼만큼 풍요로움을 주는가 안 주는가. 사실 13세기에 뭐 그런 어떤 시라든지 이런 것이 무슨 필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진리상과 그런 것 없이 정말 머리만 채우고 답안지만 채웠던 그 삶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유용성만 따지는 현대사회 실제로 생각해보시죠. 저희들 해운대에서 해운대 성당이라고 있는데 해운대 성당이 1000평 이상이 됩니다. 그 해운대 땅이 뭐 한 평당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죠? 부산에서 최고의 땅인데 지금 거기서 주일연금 근무금 나오는 걸 따지는 것보다 아사리 거기에 성당 다 허물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유용성을 따지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막 그러면 그런 거 몇 군데 짓고 막 신자들 현금 안 내야 되고 교무 안 내야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교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산에 몇 군데 큰데 빌딩을 지어서 분양해주고 해주든지 세를 받으면 부산에서 막 교부모 주일 현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신자들이 박수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런 돈의 가치가 되는 유용성만 따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윤리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도 얻을 수 있는 방향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이 누릴 수, 인간답게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도 내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것보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인다 하더라도 사람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사람 대접을 받는다면, 사람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미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행위를 할 수 있고, 제가 신학교 있을 때 항상 우리 개가 하나 있었는데 뚱이라고, 뭐 때문에 뚱이야 지금도. 근데 걔는 올라가면 항상 보면 우리 끝나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교수님들이 앉아 있는 평상에 늘 그 위에 올라가 있는 데라. 저 별로 마음에 안 들다. 개가 바닥에 있어야지 왜 우리 앉아 있는 평상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 또 제가 대접 어느 누구 집에 초대받아서 제일 강한 것은 개하고 같이 밥 먹을 때예요. 주인은 너무나 개를 사랑해서 자기 먹던 거 한번 주고 개한테도 주고 이러면 내가 개밥 먹는 거다 이거. 안 그래서 개를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개는 개다워야 되고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요즘 어떨 때 개가 인간보다 더 대접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질서를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더 먼저 생각하고, 물론 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또 동물의 요구를 하는데 고소당하는 게 아니고 또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완성과 공동체의 발전을 하기에 발전상의 진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선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을 대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동기한테 질문을 들었어요. 제가 윤리를 했으니까 형님아 이렇게 룸살롱에 축복식 오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자가 하고 또 열심히 신자도 한대 룸살롱에. 그러니까 축복을 와보려 하는데 갈등이 생긴다. 어떻게 가야 될지 안 가야 거절을 해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가야 돼요? 가야 어떤 의미로 가야 되죠? 신자도 축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혹시나 이렇게 그 칼을 가지고 이제 살인하기 위해서 가는 그 칼도 축소해주고 축복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동선, 이게 공동선의 이야기예요. 과연 그 룸살롱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선을 지향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신자가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영업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룸살롱에 여자를 안 두고 뭐 그냥 뭐 술을 팔고 뭐 이런 단순한 그것이면 또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하는 거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축복에도 보면 이 가게가 공동선을 지향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판단을 가야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또 다른 한 한복을 하는데 이 무당이 왔어요. 한복을 해도 그 좀 제일 고급을 해요, 그 사람.
했습니까? 정말 이거는 큰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절했어요. 제 말 듣고. 근데 이제, 그럼 원단만 사가면 안 되나? 그건 하지 말았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니까, 거기서 벌지 못한 돈, 다른 데 채워줄 거다. 근데 사실, 걔들이 굉장히 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자립하고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유혹은 굉장히 큽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물어왔기 때문에 안 물어온 사람은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일단 물어왔다는 것은 지 마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스스로 막 그래가 좋은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이런 사람은 저한테 안 물어온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지. 그런데 물어왔을 때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더 확고하게끔 더 지키고 싶고 사제로부터 이렇게 보존을 받고 싶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걸 했었는데 아주 기쁘게 지금 그것도 거절하고 또 다른 데서도 잘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면에서의 조금의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좀 분별 있고 결단이 있는 우리 그 삶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삶의 기초이고 인간이 존재하는 자리에서 존재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밝혀줍니다.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추게 하며 삶의 원칙을 준수하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를 배워야 할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많은 것을 습득합니다. 그런데 윤리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는 거예요. 성숙한 양심을. 일일이 뒤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많은 교수에서 선택이 명확하면 좋은데 분명하면 좋은데 여러 가치들이 막 충동되는 경우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인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게 다 명확하면 다 괜찮은데 이것도 그렇고 저래 보면 저래 그렇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막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되라 이런 식의 삶도 많은데 정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의 조금의 노력들을 필요합니다. 이 뇌들이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지성이고 할 때 머리를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슴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감성적으로만 다가가면 모든 게 잘 해결되지만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그러니까 교리나 책들이 자꾸 지성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여러분 이제 우리 실 교육도 받아보면 굉장히 교리가 뭐 많은 것은 머리가 이해가 돼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머리는 자꾸 노력을 해야 또 한 단계 업이 되시니까 뭐 어차피 우리 머리 모자 쓰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일은 결정의 연속인데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명확하면 좋으련만 긴가민가할 때가 수두룩하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외면하고 회피할 수 없는 일 어려움과 난관들은 현실 안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걸 압니다. 정보가 너무 많은 걸 압니다. 근데 정작 결정할 때는 결정을 못 합니다. 그런 결정력과 책임감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남 탓하잖아.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하와는 뱀 때문에 그렇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렇다. 그죠? 사실 그때 딱 물어보세요. 아담, 네 왜 이랬나 하니까 했을 때 하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명령을 어겨서
듣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니 다르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와 탓이고, 뱀 탓이고, 끝내 그러면 뱀을 만든 하늘 탓이고. 이게 문제예요. 자꾸 남 탓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하느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따먹고 안 따먹고는 인간의 자유를 주는데 불구하고. 하와는 착한 사람이잖아요. 혼자 죄 안 짓고 아담과 같이 나눠먹게 되는데. 정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삶에 어렵고 난관들이 많지만 결정할 수밖에 없고 또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악셀을 밟아야 돼요. 계속 브레이크만 밟고 있죠. 이걸 쓸 수는 없잖아요. 다른 차가 위험하다고 해서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그 차는 앞으로 하루는 얼마나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 엑셀을 밟고 있으면 밟고 앞으로 보고 있어야지 엑셀을 자꾸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달픈 삶에서 임의적인 판단이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돕는 무엇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윤리적 시스템이다.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윤리라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교통체제는 이미 그것만 지키면 여러분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때는 파란불이면 서야 된다. 빨간불이면 가라. 그걸로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같이 하는 어떤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태리는 절대 그걸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줄미사가 빠지고 뭐 그런 것만 아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이다. 뭐 규모 아까 이야기 객관성과 전달 가능성, 구체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각 개인의 결정에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몫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됩니다. 그래서 법을 자꾸 제정하는데 법은 너무 세부적일수록 그 민도가 남는 것입니다. 큰 윤곽에서 지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옷을 뭐 미사 때는 검은양복을 입는다. 주일에는 넥타이를 입는다. 아니면 수단을 입는다. 이 정도면 되지. 양말은 무슨 색깔을 신어야 되고 속옷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무 이 사람들에 대한 성숙도를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도 너무 세분화 쪼개지면 그것이 사람을 가까워하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성숙도를 낮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은 그래서 이렇게 타협이란 말도 중요한데 법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언제는 이 수준에서 우리가 지키지만 이 법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더 완성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그래서 또 법은 끊임없이 개정을 하고 변화되어 나가요. 한번 정했으니까 그만이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규범이 개인의 삶을 틀에 막힌 정형화로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덕의 몫이 필요한데 개인이 윤리적 인격체로 성숙되어 나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성숙하고 지혜로워져요. 아, 저 자매님은 정말 지혜롭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학위가 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참 많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지혜이시니까.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것도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만일 덕이 마음을 형성하는데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목적을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오늘 기분 좋게 왔는데 앞에 사람이 문을 확 닫았다.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뭐
앞에 이 네 가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네 가지는 사 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마음은 상대에서 내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하겠다. 아, 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갑다. 지금 뭔가 화가 났는갑다. 그 사람이 나한테 화풀이 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막 불만 가득한 뭔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문을 통해서 팍, 우리 아이들이 뭐 엄마하고 대화하다 마음에 안 들면 가서 문을 확 닫고 들어가서 그건 또 엄마에 대한 불만도 있겠지만 사실 그 문 앞에 닫았을 때는 내하고 상관없는 그럼 더 성숙한 사람은 뭐, 아, 저 사람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앞에서 문을 닫더라도 네 가지 아니 사 가지 없다고 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의 마음이 참, 저 자매님이 마음이 안 좋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어렵다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수님 자꾸 오는 거 보니까 끝내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모든 악덕은 양심의 소리를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참는 것을 따르지 않을 구실을 끊임없이 찾는다는 거지. 그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핑계를 또 찾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목소리에 여러분 단호할 줄 알고 이길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 되겠죠. 덕을 닦는데 결혼 피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 악습 중에 가장 문제가 이 게으름이에요. 다른 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인데 이 게으름은 참 이렇게 어쩔 수 없는데 예, 한번 봅시다. 이게. 에바크라는 낙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책을 읽을 때 계속 하품을 하고 쉽게 존다. 손을 뻗고 눈은 장애를 일으킨다. 책에서 눈을 떼고 벽을 보다가 다시 책을 좀 읽다가 책을 뒤적거리고 페이지를 헤아리면 얼마 남는지 살펴본다. 여러분 결혼 남겼습니까? 그러면서 글자체와 편집 상태를 비판한다. 책을 덮어 머리에 대고 잠을 청하지만 그것조차 오래가지 못한다. 다른 그 힘거리와 함께 배고픔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야 이 참 대단한 교부입니다. 그렇죠? 이 게으름을 좀 극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너무 책을 안 읽는다. 우리 수님들이 더 잘할 거고, 그죠? 좀 이따가 바로 딸도 일하다가 책장사 망하겠다. 우리 신자들 책을 안 봤어. 근데 정말 이렇게 책은 보셔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그런데 관심 있게 오셨지만, 그래야 이렇게 상상력이 자꾸 책을 읽지 않으면 상상력이 마비되면 남에 대한 배려와 그런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자리에서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강자는 약자에 대한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부자는 가난뱅이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에게 익숙해진 사고방식은 상대주의입니다. 그죠? 객관적인 규범이 어디 있노?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행위를 결정한 헌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마음의 판단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없다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거지. 예를 들어, 비행기의 폭탄 테러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친구 중에, 난 오늘 정말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 안에 테러를 해야 되겠다. 그럼 네가 잘 생각해보고, 네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하라. 그러시겠어요? 그럼 상대주의가 그거잖아. 네가 판단해가 좋은 거라면 하라. 뭐, 나는 당신이 비행기에 폭탄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오직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실행하고 당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면 당신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무조건 반대예요. 내
행하는 것은 단순한 자유의 표출이나 이성의 오류가 아니라 삶을 파괴하고 불의를 창출하는 무슨 악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께서는 진리에 기초하고 올바름이나 모순이나 배반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규범을 따르는 참된 양심을 형성하는 것은 어렵고 미묘한 오늘날 현실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그래서 책임감 따른 양심 형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믿음인의 의무다. 보네프 대신 목사인데 히틀러 암살 사건하고 알려졌는데 인간은 세상에 살고 있기에 행하고 일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동할 때는 내가 하는 눈앞에서 행한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또한 그분께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행동하는 인간에게는 개인적인 바람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이 요청되며 그리스도의 윤리적 행동은 사랑으로 정립니다. 눈앞에 행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 읽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을 수 있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영적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열심히 잘 읽어도 윤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러기에 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밝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밝고 더 행복하고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남한테는 축복해 주고 한마디로 윤리신학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는 도움이다. 그러면서 윤리신학을 사랑타기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윤리 정말 좀 제가 사람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잘 안 있는데 사랑이야말로 이기적인 세상의 해독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윤리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윤리를 알아야 될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